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정도로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수준이 김명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윤관 전 대법원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도화신문에 그분이 얼마나 첨념하고 올곧은 법관이었으며 우리 법원을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끌었는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관 대법원장님의 명복을 빌고 판사들의 사표가 되신 훌륭하신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에 반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수준이 김명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관해서 이미 백서까지 내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 라인 펀더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회장이 남부지법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난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심했고 이 점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감사와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개월간의 도피 행각 후에 체포되었는데도 불과 두 달 뒤에 보석으로 석방 그해 7월에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었고 연루된 사람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만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법원이 기각을 했고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서 청구했지만은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사후에 보석을 취소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재판장과 동문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신병 처리가 이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회장은 사태 관련자 가운데 정관계 로비와 기업 사냥, 횡령 등 가장 많은 의혹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서 범죄의 전모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신병이 이렇게 허술히 관리되고 법원이 수차례 영장을 기각하고 보석 허가를 하고 보석 취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